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제일 높은 난이도 또 할 건데요. 손 쓸 수 없다면 손을 빌려봐. 맵이 좀 큰데. 여기가 시작인 것 같고. 이동은 어떻게 하나? 바로 옆으로 가네. 맵이 참 더럽게 생겼네요. 뭐 보물 상자 잔뜩 있으니까. 4개짜리. 자, 그러면은 보물 상자 하나 더 있으면 보물 던전 보스인데, 이 동은 뭐 이걸로 하면 되겠죠? 터널은 없네요. 힌트 있는 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로 오면 되니까. 3웨이로 아, 이거 넣으면 보물 상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빼고 이렇게 진행. 여기가 없네요 또. 아, 이런. 뭐가 좋을까?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. 편의를 위해서. 아, 이거 넣으면 졸로 갈 것 같은데. 지금 보물 상자를 안 넣고 싶거든요. 좀 더 고민 해봐야 되겠지만. 대충 뭐 이런 거 놓고. 아, 여기 왜 마땅한 게 없네요. 다 보물 상자가 있거나 터널인데. 터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. 던전보스. 아, 칼이 없구나. 칼이 없으면 얘는 어차피 폭탄으로 하는 애니까. 맵은 일단 끝났는데 여기가 지금 난리네요. 딱인데. 이걸 빼버리고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. 어? 옆방을 못 가는구나. 이동이 안 되네. 아까 이거였나요? 위아래. 아니지. 3개짜리로 양옆에.
여기다가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이게 좀 더 쉬워. 아니다, 이게 제일 쉽... 아, 썼구나 벌써. 자, 나쁘진 않네요. 돌아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. 근데 여긴 왜 칼이, 얘는 칼이 없으면 안 되나 보구나. 아, 근데 다 보물상자예요. 이걸 넣는 순간 헬인데, 여기 또 지금 터널은 있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? 역시나 이상하게 꼬였죠. 한칸 위로 올리고 트웨이 오는 길에 보물상자가 없으니까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는 길에 어차피 열쇠가 몇 개라도 나올 테니까 두 개 뚫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물상자가 없어? 열쇠가 6개야? 왜? 왜? 어디지? 이런, 얘를 못 쓰는구나. 요걸 빼고. 된다. 자, 여기서 옆칸 가서 제일 아래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 되는데, 자, 얘랑 바꾸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. 갔다 돌아오기 싫어서 이 위치를 바꾼 건데, 애매하네요.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으로 세 칸 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보물상자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. 그냥 보물상자를 하나 더 넣고 그랬나. 칼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귀찮으니까 바로. 아이고, 점프 버튼을 안 눌렀네요. 아직 뭐 하트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. 아, 얘네 칼로 잡아야 되는데. 칼 안 해도 되는구나. 그나저나 얘 뚫을 수 있나? 안 터지네. 강하게 부딪히면은 부술 수가 없네요 지금. 뭐 어떡하라는 거지? 헐. 부술 수가 없어요.
복지만보. 나가자. 아, 입구로 오픈해. 패널 재배치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죠? 어? 기본 맵인데? 칼 못 쓰는데 어떻게 쟤를 세팅해 놓은 거지? 이상하긴 한데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. 쟤를 푸실 방법이 또 있는 건가? 하긴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? 이런 괜히 나갔다 왔네요. 한 마리는 됐고. 자, 귀찮으니까 삐리 잡고 넘어갔고요. 보스방은 벌써 나왔습니다. 지금 옆방 가면은 안 돼요. 아랫방으로. 역시나 열쇠. 아니구나. 옆방이 안 연결되어 있구나. 그럼 위로 가야 되는데. 귀찮은 걸 넣어놨던 것 같은 느낌이라. 괜찮구나. 다행이다. 스위치 어딨나요? 아, 저 위에 있다. 아, 아랫방도 가야 되는구나. 무적의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공격할 방법이 없네요. 칼을 하나 사렸을 거 그랬네. 일단 안 열면은 보물상자 하나 남겨놓고 끝까지 갔다 올 걸 그랬네. 신은 없어서 보물상자 마지막이 저는 던전 보스 키인 느낌이라 이거 열어보고 오죠. 자, 맵에 이제 보물상자 두 개 남았네. 방 하나를 안 갔나 봅니다. 어디로 간 거지? 참고로 패널을 몇 개 더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얻질 않아가지고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. 그냥 바로 아래로 갈 거 그랬나. 아무튼 1루피 얻었고요. 염력방 여기네요. 여기
귀찮아. 자, 보물 상자 나왔고, 역시나 마지막 보물 상자가 맞나 봐요. 자, 이제 보스 잡으면 끝날 것 같아요. 뭘로 해놨더라? 아, 방바닥이구나. 던전 바닥을 하니까 잠깐 다 없어질 때까지 도망다니구나. 됐다. 확실히 꼬리리가 편하죠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. 잡았습니다. 꼬리리의 소중함을 오랜만에 느끼네요. 자, 도루피고요. 쓸데가 없어요. 세로 가로야. 뭐지? 다 채워야 되는 건가요? 아니지. 방에다 놓고 균등하게 채워야 되니까 이동 하나 놓고 여기 달아 놓고 이거는 좀 힘들겠고 이거 괜찮네요. 더 늘리고 얘를 빼버리고 어차피 조건이 균등인이었으니까 터널이네. 그냥 놓죠. 헐, 다 배치해야 되는구나. 착각한 게 그냥 좌우 대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다 채워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넣으면 되고, 좀 위험한데. 한갈 구역이랑 갈 구역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.
안쪽만 돌아다니길 원하고 있거든요. 여기 뭐 이런 거 넣어주고 끝에는 이런 거 넣어주고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애매한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일단 채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옆으로 몇 개 없네요. 여기 옆에 연결구가 애매한 상황이 와서 보물상자를 넣으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동은 요걸로 하고 지금 되는 대로 넣고 있어요. 아, 보물상자네. 일단 채우고 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. 여기 안 오면 되니까 4개인데 다 썼어요. 지금 얘가 이렇게 오고 위로 올리면 얘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면 근데 지금 열쇠가 8개라서 빼야 되는데 4개로 줄었습니다. 옆길이 옆으로 연결된 게 없어요. 2개짜리 하나 빼서 여기로 옮기고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아 여기 터널 있다. 한 칸 남았습니다. 없죠 지금 또
어차피 가지도 않는 배나. 꺾이는 걸로 해서 보스 못 하나 넣어주면 끝났네요. 여기가 지금 매매하니까 얘랑 바꿔주면 옆에 하나 둘 셋 칸만 가면 바로 던전 보스 인 맵을 만들었습니다. 보물 상자 4개 필요하니까 4개는 맞는데 이게 좀 귀찮네요. 예.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놓고 얘를 놓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세 개 모래도 일로 와야 되는구나. 개수가 더 많았나? 자, 벌써 나왔어? 아, 다 열었구나. 던전보스 외에요. 아, 얘 귀찮은데 꼬리리를 안 넣네요. 이런 실수가 플레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 가 있는 한 불사신이라니. 벽에 붙은 별 불이 데미지를 역시나 입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네요. 한 번 더 불놀이를 해야 되다니. 나왔으니까 어디냐? 그만 돌아. 데미지가 하트 반 칸이네요. 역시 꼬리가 제일 편합니다.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.
역시나 필요없는 3000루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